얘기를 하면서 당화혈색소란 말이 자주 나오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. 진료실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본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당화혈색소가 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을 측정 하는 게 습관이 좀 되어 있는데요. 공복 혈당과 또는 밥 먹고 2시간째 혈당, 식후 혈당을 측정을 하시는데 그잴 때마다 괜찮은데 꼭 병원 와서 피검사를 해야 되냐라고 반문하시고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병원 너무 돈 벌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. 혈당 조절이 얼마나 잘 되고 또 합병증이 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평가는 집에서 아니면 병원에 와서 재시는 혈당으로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가장 정확한 방법은 당화혈색소라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. 그럼 당화혈색소가 뭐냐?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사진을 좀 보시면 저희 몸 안에는 피가 흐르죠? 근데 피가 빨간 이유는 바로 적혈구 때문입니다. 적혈구, 뭐 백혈구 이런 말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. 피가 빨간 이유는 적혈구 때문이다. 근데 그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좀 외국어인데요. 어렵게 느끼시더라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.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혈색소가 있습니다. 그냥 말 그대로 색소인데요. 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놈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당뇨하고 연관을 지으면 이놈이 혈당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당화혈색소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게 혈당이 얼마나 조절이 잘 됐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 적혈구가 얼마나 설탕물에 쩔어 있냐, 그러니까 잘 절여져 있냐, 그러니까 설탕물의 당도에 따라서 적혈구가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는 게좀 달라지니까 그 자체가 당뇨 상태를 알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진단법이 돼버린 겁니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. 그래서 당뇨 치료를 하고 있는 뭐 병원이나 의원에서 3개월마다 좀 피검사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이유는 이 적혈구의 수명이 3개월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적혈구의 수명 기간에 따라서 피검사를 하면 그때마다 새로 만들어진 적혈구, 헤모글로빈의 그때 당시의 당뇨 상태를 알수 있는 이 절임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당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수 있다. 그 지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. 그래서 이제 당화혈색소란 말은 어느 정도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. 그래서 아침, 저녁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혈당 측정은 그럼 필요 없는 거냐? 그것도 아닙니다. 혈당 측정은 당화혈색소처럼 몇 개월 동안에 혈당이 조절된 거를 반영하는 지표로 쓰이진 않지만, 가령 예를 들어서 공복 혈당이 높다든지 또는 아니면 식후 혈당이 높다든지가 나오면 치료의 방향, 치료의 작전이 좀 달라지게 하는 중요한 자료로 쓰이긴 합니다. 예를 들어서 공복 혈당이 너무 높다든지 식후가 높다든지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약제 복용 시간을 뭐 아침 식사 후에 드시던가 저녁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저녁 운동을 아침이나 낮 시간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치료 계획을 변경하는 중요한 지침으로 쓰이니까 혈당도 열심히 재셔야 됩니다. 당화혈색소가 뭐 9점이다, 7점이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서 기억하시는 분도 꽤 많은데 당화혈색소는 혈당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화혈색소 7이 넘어가면 합병증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의사들이 어떻게든 7 이하로 유지하려고 하고 교과서적인 당뇨 치료의 원칙은 6.5 이하로 조절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 혈당 수치만 기억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께 당화혈색소가 얼마냐고 꼭 물어보셔서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지만 진정한 당뇨 환자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당화혈색소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